이제 밀레니얼 세대 1980년대생을 주로 이야기하고요. Z세대 약 90년대생, 뭐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이 두 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소위 젊은 세대죠. 이 세대는 굉장히 다른 경험을 이전 세대와 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했고 어릴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공정에 대한 니즈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저렴한 물건, 품질 좋은 물건, 유행하는 물건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여기는 소비의 질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또는 이 브랜드가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 이 소비가 환경을 얼마나 다치지 않고 있느냐, 또는 어떤 좋은 가버넌스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영어로 ESG라고 합니다.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런 기업의 가치에도 관심이 많은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